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7년 선교회가 나오셔서 이렇게 보면서 2005년도에 새로 나오신 분, 2006년도에 새로 나오신 분, 2007년도 새로 나오신 분, 2010년도에 새로 나오신 분.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영상이 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겨 주시고 또 상가교회 때부터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도 그 상가 몇 번째 자리에서 기도하던 모습들이 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면서 제가 감기 걸리고 또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힘든가 해서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마음 이미 다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7여 성계 헌신 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자녀들 데리고 교회 오셨는데 이번에 청년부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아기들이 이제 엄마 손잡고 나왔고 또 등에 업혀서 나왔던 아기들이 청년부 단기 선교회에 다 갔어요. 그래서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또그 청년들이 돼서 제가 이렇게 잘못 걷고 더위에 좀 힘들어하니까 저를 또 격려하는 거예요. 그 아기들이 그제 생각에는 아기인데 이미 청년들이 돼서 또 오늘도 사역자가 돼서 이 짐도 나르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정말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길, 마지막 예루살렘 길,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특별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2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여 있는 상태로 있는데 풀어 끌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매여 놓은 겁니다. 누가 매여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에게 묻지 말고 그 나귀를 풀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이제 끌고 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사람이 무엇에 쓰려고 이 나귀를 풀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라고 하자 즉시 보내주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주인이 있다면 왜요? 왜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왜 말도 없이 풀고 갑니까? 이렇게 되묻고 또 소송을 걸겠다고 하고 따지듯이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아니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할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허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정되어 있는 사건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귀의 주인이 나올 것을 알고 계셨고, 나귀 주인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그것을 따지듯이 하면서 뺏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귀 주인이 아 그러십니까 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나귀 이야기는 스가랴서 9장의 선지서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은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또 역사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전 가운데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예전 가운데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예전 가운데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들고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사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죄 사하시고 씻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인생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라면 나는 무엇에 쓰임받고 누구에게 쓰임받고 어떤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을 쓰고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쓰여지는 인생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내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결국 사탄이 내 재능을 가지고 갑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결국 사탄에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죽었고 병든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과연 나는 무엇에 쓰임받아 누구에게 쓰임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어린이들부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까? 무엇에 쓰임받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사용하려고 하는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유린하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본문의 나귀 새끼 참 보잘것없는 짐승이죠. 주목받고 있는 백마 탄 왕자가 탄 백마도 아닙니다. 갈색 빛을 띤 경주마도 아닙니다. 흑마, 군마로 이 장군들이 타는 그런 흑마도 아닙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는 주목받는 백마가 되고 싶었고 갈색 경주마가 되고 싶었고 멋진 흑색 군마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나귀 새끼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약한 자로 쓸모없는 자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만왕의 왕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탔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입을 때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왕으로 세우시는 아들이 있다 할 때 이새는 큰아들로부터 일곱째 아들을 보여주었고 막내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았다고 고백하듯이 다윗은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저 광야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만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때로는 곰이 와서 때로는 맹수가 와서 양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 어린 나이에 맹수와 싸워야 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그 맹수에게 물려가도 괜찮을 아이로 취급한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가정에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다윗이 돌아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저가 내가 택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했을까요? 아버지조차도 형제들조차도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막내 아들 다윗이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가 쓰시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잠비아의 세운 교회를 봉헌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 안내를 잘못 받고 저도 확인하지 못한 채 비행기를 타러 갔다가 놓쳐서 급하게 비행기 노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원래 짐바브웨 픽폴 공항에 내렸어야 되는데 이제 이 비행기를 놓쳐서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어떻게든지 이 공항, 저 공항을 가서 비행기를 두 번 건너타서 잠비아에 도착한 공항이 리빙스턴 시의 리빙스턴 공항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가 써져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리빙스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어린 리빙스턴은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10살쯤에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한 강사 목사님이 이 선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헌금을 할 때였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이는 계란, 어떤 이는 치즈 이런 것들을 헌금으로 내어서 큰 헌금 바구니가 헌금 시간마다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기르는 닭에서 낳은 계란을 헌금으로 내기도 했고 치즈를 내기도 하는 또 빵을 만들어서 빵을 헌금으로 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방언이를 잠시 내려달라고 하고 거기에 올라탑니다. 내 온몸을 내 두 다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눈물로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두 다리를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그는 그 두 다리로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이 리빙스턴이 건너간 자리 자리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일반 사회 과학에서는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전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 나를 드리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꼬마가 아프리카의 구원을 이루는 영적 회복을 이루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창조하셨고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인간으로 되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여 다시 우리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나귀는 그 등에 가마니를 덮고 채찍을 맞으면서 짐이나 싣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등에 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던지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니 웬일입니까?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이 사용하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쓰임받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맞은편 마을에 있던 나귀, 정말 세상을 위해서 때로는 하찮게 쓰임받을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쓰임받아야 할 나귀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드려지자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목회자가 된 것을 제 인생에 참 감당 못할 일이기도 하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해서 어떤 분은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해요. 맞아요. 감기 걸렸습니다. 계속 감기를 밤새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만이라도 기침을 안 할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침 안 하는 약을 타서 밤새 내 배에 채웠습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기침을 안 하려고. 근데 오늘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나를 잘못 지키고 간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한 자리에 쓰임 받지 못했구나. 좋은 일에 더 건강하게 쓰임 받아야 됐는데 내가 나를 잘 다루지 못해서 주님이 쓰실 때 귀하게 쓰여지지 못했구나. 너무 마음이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또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정말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나 세상에 갈데 없어서 나좀 받아주세요. 나좀 써주세요.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쓰여질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해서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너무 쓰임받는 것이 많은 인생인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주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영광스러운 인생,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